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스토커즈 FW 시즌 두 번째 콜라보 공개 영상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제품이 있어서 먼저 요청을 드렸죠. FW 트렌드 리포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스트라이프 셔츠 야물딱진 거 하나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좋아해 주셨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만듦새 유니온 블루. FW 시즌 콜라보 두 번째는 유니온 블루와 함께합니다. 자, 그럼 저희 콜라보 탄생기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말씀드렸듯 저희 스토커즈 콜라보 셔츠는 구독자님들 제품 인증이 된 유니온 블루와 함께 했는데요. 셔츠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든든한 아군이 필요했습니다. 체크셔츠, 스트라이프 셔츠 둘 다 FW 핫템이어서 고민을 했는데, 체크셔츠는 이미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체크로 만들어졌고 반골기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스트라이프 셔츠로 가봅니다. 클래식하면서도 부드럽고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 좋고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고 레이어링해줘도 예쁘더라고요. 셔츠는 워낙 패턴에 따라 예민해지기 때문에 유니온 블루의 시그니처 런드리 셔츠를 활용해서 제가 오, 또 텍스타일 전공 아닙니까? 이 두 손으로 제 스타일의 원단을 한번 셀렉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어요. 작은 원단 스와치로 보는 거랑 실제로 옷이 만들어졌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니온 블루 측에서 좀 스와치를 좀 크게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돼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원단들을 샘플로 셔츠로 만들어주세요. 또 쫄랐지? 나 쪼르기 잘하잖아? 샘플들을 보고 나니 딱 느낌이 오더라고. 만들어놓으니까 별로네. 아, 이게 실제랑 좀 만들어 놓고 보면 다르잖아. 그렇게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과 유니온 블루 팀과 짝짝꿍 잘 맞아가지고 고르게 된 최종 스트라이프는 두 제품이에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원단감 때문에 그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죠. 요 느낌 다른 두 셔츠 공개합니다. Stalkers. 자, 우선 깔끔하면서 담백하게 입기 좋을 켄싱턴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요번 셔츠는 제가 런던에 있었을 때 그 동네 분위기를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우선 얘는 켄싱턴이에요. 켄싱턴은 크림 아이보리 계열 건물들과 블랙 펜스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되게 우아한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 사진 작업에서도 그 우아한 느낌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 마음에 들어요. 코튼 85 폴리 15로 가벼운 두께감의 코튼으로 그 특유의 부드러움은 있으면서 살짝 각을 잡아주는 느낌의 원단감입니다. 저는 우선 두 스트라이프 느낌이 굉장히 달랐으면 싶었거든요. 켄싱턴 셔츠는 살짝의 아이보리끼가 도는 거의 화이트 베이스에 세 줄로 들어간 블랙 스트라이프.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스트라이프가 쭉 이어진 게 아닌 점점점점 들어가줍니다. 그래서 세 줄이 들어가도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은은하게 들어가준 크링클 가공인데 이게 진짜 저는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 셔츠가 너무 샤프 매끈하게 끝나면 조금 투 포멀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좀 줏대없는 스타일이라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 셔츠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켄싱턴 셔츠는 포멀한 느낌, 비즈니스 캐주얼, 깔끔한 스타일의 남친룩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소호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소호라는 동네는 건물들이 좀 더 누리끼리 브릭 컬러감이거든요. 그 느낌 그대로 사진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쁜데 많더라고. 코리아 만세, 북봉 차오른다. 마찬가지로 루즈한 실루엣에 왼쪽 가슴 포켓이 달린 깔끔 담백한 스타일 원단으로 승부 본다. 코튼 백 원단으로 켄싱턴 셔츠보다 흐르면서 좀 몸에 감기는 가벼운 원단감으로 부드러운 원단감입니다. 켄싱턴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좀 더 크리미한 컬러감에 네이비 스트라이프 두 줄, 스트라이프 간격이 좀 더 좁아지고 이 원단 또한 그냥 스트라이프 절대 아니죠. 크링클 가공이 좀 더 빡세게 들어가준데 그래서인지 좀 더 이지 코지하고 편안한 캐주얼한 무드가 나더라고요. 이 텍스처감들이 너무 예쁜 거야. 이게 한끗 차이인 거지. 이 셔츠가 원단감이 조금 더 몸에 감기는 느낌이지만 크링클 가공, 이 주름 때문에 살짝 볼륨감을 주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지한 스타일의 소호 셔츠는 청바지, 면팬츠, 치노팬츠 이런 걸 즐기시는 좀 캐주얼한 무드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콜라보 셔츠는 유니온 블루의 시그니처 런드리 셔츠와 유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런드리 셔츠와 동일한 사이즈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로 진행되며 원단감에 따라 살짝의 피팅감이 다른 점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랑 비슷한 여성분들 혹은 키 작남분들께는 미디움 사이즈를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모두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70 초반이지만 좀 뼈가 굵으시다거나 상체 발달용이신 분들께는 라지 사이즈, 170 중후반까지도 라지 사이즈 추천드리니 저희 모델별 착용 사이즈 보시면서 피팅감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X라지 사이즈는 꽤나 큽니다. 그래서 키 막 183, 4, 5 요런 분들 혹은 일부러 루즈하게 셔츠 실루엣을 가져가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착용 사이즈 보시면서 피팅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저희 콜라보 제품을 구매해주시는 분들 코디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셔츠는 가을 시즌,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봄 시즌에도 활용 가능하고 겨울 시즌에는 레이어링 아이템으로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그것까지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의 켄싱턴 셔츠 코디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코디는 슬랙스를 활용해준 담백한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 코디. 요런데 뿔테 안경까지 껴주고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면 카라 달린 니트 아우터류 요런 거 얹어주면 너무 포근한 남친룩 아닌가요? 슬랙스 원단감 말고 코튼 팬츠를 활용해주시는 룩도 너무 예뻐요. 클래식한 느낌. 특히나 코튼류 셋업 있으신 분들은 이 셔츠랑 매칭해주면 코디 끝. 클래식한 느낌을 좀 살려보자면 저는 베이지 계열 치노 팬츠를 추천드릴 텐데요. 요럴 때는 너입해가지고 벨트까지 해주면 이거 완전 궁집자 스타일이잖아. 그리고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면 가디건 하나 얹어주셔도 예쁠 것 같네요. 깔끔한 느낌의 셔츠이기에 데님을 활용해도 생지 데님 이런 거 활용해주면 굉장히 예쁠 텐데요.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면 레더 아우터 같은 거 얹어주시면 아이 남성 성미 느껴지지. 좀 더 라이트한 중청 데님을 활용하시더라도 워싱감이 너무 세지 않은 스타일링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고럴 때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써주시고 이렇게 벨트 너입 같은 거 해주시면 너무 예쁘겠다. 날씨가 추워진다면 가을 시즌 아우터 좀 깔끔한 스타일 아무거나 다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크림진 또한 빠질 수 없어요. 올해 올드머니 콰이어트 럭셔리 분해나는 올 화이트 크림 룩 요런 거 여기에 날씨가 따뜻하지만 포근한 스타일에 가디건 하나만 걸쳐주면 남친 룩 완성. 다음은 좀 더 편안한 무드의 소우 셔츠 코디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이지한 감성의 소우 셔츠는 중청 데님을 활용하시더라도 워싱이 들어간 거랑 좀 잘 맞더라고요. 소매를 걷어줘도 예쁘고 그리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요런데 헌팅 자켓 같은 거 매칭해주면 요거 완전 런던 스타일이잖아. 치노 팬츠 또한 매칭할 수 있죠. 대신 요럴 때 스니커즈, 뭐 독일군 요런 걸 활용해서 조금 더 이지하게 가을 시즌 아우터 담백하고 캐주얼한 거 아무거나 걸치셔도 예쁘더라고요. 베이지 코튼 팬츠도 활용해주시면 예쁜데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 카고 팬츠랑도 찰떡입니다.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면 집업 니트 같은 거 툭 걸쳐주면 코디 끝. 올리브 코트 팬츠 왜 안 돼요? 올리브 코튼 팬츠류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셔츠 원단감이 빳빳하지 않고 살랑살랑 거려져서 바람막이랑 매칭해줘도 예쁩니다. 아무래도 소우 셔츠가 조금 더 크림 톤이 많이 돌기 때문에 크림진을 이용하시더라도 좀 더 누리끼리한 거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패턴 온 패턴 해보는 거지. 스트라이프 온 스트라이프. 꾸러기스럽게. 이지한 느낌이라서 슬랙스는 안 되나? 됩니다. 좀 루즈한 감성의 살랑이는 슬랙스랑 매칭을 해주시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블루종 계열 아무거나 얹어도 되니까 이렇게 코디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첫 셔츠 콜라보는 유니온 블루와 함께 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 콜라보는 무신사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특별 할인가는 9월 20일에서 9월 27일까지 7일 동안 휘트로 할인가로 판매 진행될 예정이고요. 9월 20일 오후 1시 무신사에서 먼저 오픈될 예정이고 저녁 6시에 라이브로 제품 입어보고 실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신사에 먼저 오픈되고 저녁 6시 라이브입니다. 저희가 셔츠는 처음이다 보니 수량 엄청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무서워. 하지만 만약에 라이브 전 품절이 된다면 리오더 수량도 미리 준비는 해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저희 콜라보를 항상 애지중지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즐겁게 콜라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셔츠는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어. 사실 제가 입고 싶어서 만든 거 맞아요. 여러분, 저랑 커플 셔츠예요. 자, 그럼 저는 9월 20일 저녁 6시 라이브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 난 이 소우 셔츠 진짜 좋아.